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시부모와의 관계는 신경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란 환경과 세대가 달라서 가슴에 돌덩이가 얹히듯 답답할 때가 많고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지고대로 말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기분 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시부모 또는 처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댁이나 처가에만 다녀오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다투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댁 또는 처가와의 관계는 결혼에 의해 갑자기 형성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친가족은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한 혈연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혈연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이 있고 무엇이든 허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에 비해 시부모와의 관계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이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고 인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준 토대가 되지만 이와 달리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듦으로써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시부모를 배우자의 가족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라면 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친가족과 똑같은 관계가 되므로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동거를 전제로 한 관계성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동거의 경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동거라는 전제가 없다면 시부모는 배우자의 가족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앞서 말한 대로 거북한 말이나 감정이 상할 만한 말을 해야 할 때는 친자식이 말하는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살림하는 법이나 자녀 양육 방침 등은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제각기 다른 가정이므로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기본 자세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억지로 강요당하거나 비판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뭔가를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자칫 감정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숱하게 마주할 텐데 배우자의 가족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당했다, 비판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시간을 갖고 서로 차근차근 알아가면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라면 속속들이 서로를 알만한 기회도 없거니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는 친자식인 배우자가 중간에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의견이 묵살당하면 10중 8구는 불쾌합니다. 하지만 친자식이 하는 말은 결국 대부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모른 채 할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자식은 어릴 때부터 봤기에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하고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니 책임감이 생겨서 의젓하게 행동하려고 한다고 따뜻한 시선으로 생각해 줄 것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짧은 배우자의 가족에게는 아무래도 그런 시선을 갖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어째서 내가 하는 말마다 딴 죽을 걸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기 거북한 말은 친자식이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 서로 쓸데없이 관계를 해치는 일도 없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것은 배우자가 가족이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 라며 다 맡겨버리는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입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배우자의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가족이니까 이 한마디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족이니까 하고 싶은 말 해 라고 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이란 개념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 기인한 관계성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가족이니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오래 알고 지냈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는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함이 위화감을 줄여줍니다. 원래 복잡한 문제를 익숙함이 해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온갖 변화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축하할 일이라도 변화는 변화합니다. 또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변화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익숙함입니다.
처음에는 위화감을 느낄지라도 익숙해지면 한결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친가족이란 익숙함의 긍정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은 결혼한 뒤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두 세대 주택에서 사는 가족도 많습니다. 두 세대를 정확하게 지키고 사는 가족이라면 그것이 동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함께 공유한다면 그만큼 동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즉 동거의 범위에서 직접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접 관계성을 만들 때는 익숙함에 힘을 빌리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특히 거북한 말을 할 때는 친가족을 통해 전하고 위화감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자세라면 편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관계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인간관계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뭔가 고개를 갸웃거려질 때는 서로 대화를 통해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행복한 관계성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댁이나 처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맞춰가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그들의 가족까지 안고 가야 하는 부부생활,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삶을 살아간다면 더욱더 원만한 가족관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은 좋은 시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장가 보내서 좋은 시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